전남보성군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모읍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세개 영역으로 나눠졌던 노인 돌봄 사업을 하나로 모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일을 돕는 서비스에서 사회 참여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영역을 늘립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3월부터 읍면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